네, 근데 이분이 또 중간에 변수가 생기시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일에 또 참여를 하겠다 하는 상이십니다. 거기에 모든 분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돼서 그분을 뭐 나쁘게 본다던가 또 좋게 본다던가 흐름을 좀안 타시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진을 갖고도 선생님께서 신점을 보실 수 있으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얼마든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 사진을 공개를 하면 사람들이 알잖아 할까봐 제가 이분의 과거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느껴지시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과거도 옛날 사진이네요, 진짜. 네. 예, 이분의 지금 관상을 봤을 때는 예. 고집이 너무 세시고요. 그러나 현명함도 들어있는 반면에 내 고집으로 그 현명함을 잃을 수가 있는 상이십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도 영특하시고요. 예, 그리고 말도 잘하세요. 그래서 이분의 관상에 느껴지는 거는 법 쪽에 계셔야 되지 않나. 네, 근데 이분이 또 중간에 변수가 생기시네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일에 또 참여를 하겠다 하는 상이십니다. 사진상으로는 사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잘 그려지진 않지만 그래도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분의 얼굴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네. 추미애 장관의 얼굴이었습니다. 오 마이 갓. 앞으로의 행보가 좀 궁금해서 선생님께 이러한 컨텐츠를 준비했거든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제가 감히 예, 한분한 분의 운명을 힘든 부분, 좋은 부분을 기뻐해주고 케어를 해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행보가 어떻다 저렇다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거기에 모든 분들이 같이 움직이지 않, 그러니까 마음이 동요돼서 그분을 뭐 나쁘게 본다던가 또 좋게 본다던가 흐름을 좀안 타시고 이거는 저게 신의 영적인 능력으로 개인적으로 받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 그 남자를 빼고 여자 세계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세요, 솔직히. 예, 그래서 여기에서 또 포인트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정의롭기 때문에 부러지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조금 비겁하게 한발 뒤로 살짝 뺐다가 상황을 보고 또 전진하시면 그게 다 내가 이룰 수 있는 또 나란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평화를 찾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한 가지 질문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고 마무리 네. 좀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분은 지금 생각이 없으세요. 아직은 없으세요? 네. 방송에서는 누구, 이제, 그,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러고 저러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분은, 예, 의사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또 이제 나라 일을 꾸준히 하실 텐데 조심해야 되는 부분 한 가지. 저는 건강이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예, 장, 예, 또 뜬금없게 간.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근데 지금 현재는 크게 발병되는 거는 없으나 이거를 뭐 나란히 보시다가 너무 바쁘셔서 또 치료 과정을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그거는 유념해 두시고 꼭 고쳐야 될 부분이고 아프시면 그쪽으로 아프실 겁니다. 그거를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컨텐츠로서 제작해 주신 정보는 오로지 신점으로 보시는 무당으로서의 견해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은 들어가지 않았음을 밝혀드립니다.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컨텐츠, 신선한 인물로 함께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